채식하는 분 있네.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찾아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저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살피고 보호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시는 대주재이신 아버지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있는 간절한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혼돈으로 얼룩진 이 땅에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당하는 처지를 다 아시겠사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이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면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사역이 필요한 것을 자각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온라인 선교를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베푸시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책임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께 대한 믿음의 확신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라인 방식의 선교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 의논되어 전심을 다하여 시작하려 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계획에 힘을 실어 주옵소서.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기별을 통한 복음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새로 배운 것, 내가 실천할 것, 이웃에게 나눌 것, 이 세 가지를 삶에 적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영육간에 풍요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가족이 당뇨병이라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당뇨병을 한마디로 하면 어떠한 질병일까요? 저는 풍요 속의 빈곤, 넘쳐나는 혈관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왜 풍요 속의 빈곤일까요? 혈관 속에는 혈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포는 그 혈당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배고픈 것입니다. 그리고 혈관 안에 당이 넘쳐나기 때문에 소변으로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당뇨병이죠. 여기 세포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길래 당뇨병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당뇨병의 핵심이 있습니다. 세포막에는 인슐린 초인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슐린이 인슐린 초인종을 탁 누르면은 세포 속에서 다양한 단백질이 분비가 되면서 세포막의 포도당문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포도당문이 옮겨지면서 이 포도당문이 탁 열리면 혈관에 있었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인슐린 초인종이나 포도당이 말을 듣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로 인슐린 저항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면 당뇨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화시키는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 동물성 음식과 동물성 음식에서 생기는 내독소 혈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음식을 섭취했을 때 동물성 음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독소가 있는데 그 독소가 인슐린 초인종을 망가뜨리고 포도당 문을 망가뜨려서 인슐린 저항증을 일으킨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또 동물성 음식을 굳이 섭취하지 않더라도 내 몸이 비만증에 걸리면 인슐린 저항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속이 되면 당뇨병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서히 죽는 이 당뇨병의 첫 원인이 바로 음식 문화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별히 과식하는 음식 문화이고 또 과식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육식을 좋아하는 문화입니다. 세종대왕과 이삭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사람 다 육식을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육식이 식탁에 없으면 식사를 안 할 정도였고 이삭은 애서를 좋아했던 이유가 그 육회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건강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뇨병 증상이 다식, 다갈, 다뇨가 있습니다. 왜 다식입니까? 왜 많이 먹습니까? 세포가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혈관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운데 그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세포는 배고픈 거예요. 뇌는 배고픈 세포를 감지하고 더 많이 먹으라고 시그널을 보냅니다.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고 혈당이 증가하니까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그래서 그 혈액을 정상적으로 희석시키느라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하니까 목마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뇨 증상은 혈당이 소변으로 배설이 되면서 물까지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소변 보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소변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이 물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뇨병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혈당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 됐을 때 당뇨병을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당화색소라는 게 있는데요. 헤모글로빈 A1C라는 것인데 이 당화색소가 6% 이상이 되면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당화혈색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3개월 동안 당이 얼마나 잘 조절이 됐는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복혈당보다 더 많은 내용의 건강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망막질환이 생겨서 시력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중앙시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손주의 모습이 안 보이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중에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큰 문제가 되는 합병증은 부종현상인데 부종현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발이 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꾹 누르면 다시 그 피부가 그 정상 상태로 돌아오지 않거나 돌아오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구멍이 패여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콩팥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당뇨병 말기 현상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들의 피부가 썩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이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 상처를 입어도 잘 낫지 않고 그리고
심장과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기관, 특별히 발가락, 발가락에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궤저 현상이 일어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발가락이 썩는 것이죠. 그러면 발가락을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더 심하면은 발 자체를 절단하거나 또 무릎까지 절단해야 되는 이러한 무서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은 정말 풍요롭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포가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고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제가 당뇨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어쩌면 신체적인 당뇨병과 똑같은 증상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당뇨병 증상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당뇨병을 극복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잘 생각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과 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결핍이 되면 쓰러지죠. 저혈당으로 쓰러지고 경제공황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누적이 되면 썩습니다. 몸에서는 혈당이 누적이 되면 궤저 현상, 썩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실제적으로 경제생활이나 우리 삶 속에서 돈이 누적만 되면은 사람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과 혈당은, 또 혈당과 돈은 순환이 될 때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돌아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과 혈당을 어떻게 순환시키는가 하는 것이 당뇨병 극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혈당과 지식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결핍이 되면 쓰러지는 것이죠. 저혈당은 우리를 신체적으로 쓰러지게 하고 무지함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또 우리 삶 속에서 쓰러지게 합니다. 그리고 누적이 되면 실제적으로 혈당은 쓰러지게 만들죠. 그리고 교만은 누적이 되면 폐망의 선봉이 됩니다. 그래서 혈당과 지식은 역시 순환이 돼야 됩니다. 나누어졌을 때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혈당도 몸속에 골고루 나누어져야 되고 지식도 골고루 나누어졌을 때 교만이 없어지고 또 이 사회가 부패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 당뇨병을 극복하는 건강식이 있는데요. 당뇨병을 극복하려면 세 가지 핵심 성질이 꼭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섬유질이 많아야 하고요. 두 번째, 건강한 지방질이 많아야 하고 세 번째, 신맛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혈당의 흡수를 감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에 매우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이 있고 근력 운동이 있고 유산소 운동이 있는데요. 제가 왕만두 그림을 여기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왕만두 세 개를 드시면은 600칼로리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600칼로리는 여러분들이 1시간 반 정도 걸으셔야 되는 7.5마일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면서 야 내가 운동했으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만두를 좀 먹어야 되겠다 하고 왕만두를 3개를 드시잖아요. 간단하게 분식으로 드셨다 했을 경우에 1시간 반 동안 운동하신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셨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근육의 길이입니다. 걷기 운동을 하시든지 또 근력 운동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근육의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근육의 길이를 움직이시면 근육의 길이를 늘어뜨렸다 줄어뜨렸다 하시는 운동을 하시면 인수는 저항증을 극복하실 수 있다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그리고 당뇨병 극복에 있어서도 옥시토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방이 감소된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지방이 분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체중이 감량이 되겠죠. 그리고 몸속에서 유연성이 생겨서 근육이 더 잘 움직이게 돼서 혈당 조절이 더 잘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함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기러기 때입니다. 기러기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날아가는 이유는 에너지 그 소모를 감소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기러기가 날아갈 때는 항상 같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면 그 에너지 소모량을 76%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습니까? 뭐 24마일 정도밖에 가지 못하는데 100마일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러기 때는 그 앞에 가는 리더가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리더가 힘들 때쯤 되면 두 번째 있는 기러기가 그 앞으로 가서 그 리더를 교체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요. 정말 서로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기러기가 날아갈 때 굉장히 시끄럽게 날아갑니다. 영어로는 honk honk, 한국말로는 끼럭끼럭 이렇게 날아가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날아가는가 하고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격려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잘 날아라, 힘내라. 리더에게 특별히 하는 소리고요. 주위 기러기에게 그 바람잡이 하는 그러한 그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러기가 가끔 가다가 낙오되는 기러기가 있는데 낙오됐다가도 바로 다시 행렬에 조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낙오되는 그 순간 공기의 저항력을 느끼면서 아, 내가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은 기러기보다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 기러기가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픈 기러기가 낙오가 되면 정말 다시 조인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면 앞에 있는 기러기와 뒤에 있는 기러기가 반드시 같이 따라가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행렬을 조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러기 때의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당뇨병을 극복하는 그 옥시토신, 그러한 호르몬을 우리가 몸속에서 분비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늘 기러기 때가 돼서 하늘을 향해서 목적지까지 낙오되지 않고 날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어제 각 지역 사이트에서 진행된 온라인 소그룹에 잘 참여하셨는지요? 말씀 세미나와 함께 진행되는 온라인 소그룹을 통하여 아름다운 영적 교제도 꼭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는 성경의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특별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결혼과 관련이 있는데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저의 결혼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기에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은 꽤나 젊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기 때문에 아이도 이제는 다 성장했고 올해로 벌써 결혼 2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3년 전이니까요. 제가 결혼할 당시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신학과 2학년을 마치고 이제 막 군대에서 제대했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아직 신학생 시절이었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철없는 학생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으니 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생각해봐도 아무런 준비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에게 딸을 시집 보낸 우리 장모님께서 마음을 놓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철없는 사회를 보면서 장모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가히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신학과 3학년이었는데 그때 신계훈 목사님께서 36대학 총장님으로 계시면서 저희 신학생들에게 다니엘 요한계시록 수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장모님께서 대학에 오셨다가 신계훈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때 장모님과 제 안사람 그리고 제가 같이 신계훈 목사님을 뵙게 되었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총장님, 제 사위예요. 지금 신학과 3학년입니다. 앞으로 잘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네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다니엘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총장님께서 맞아 그렇지. 그래 자네 이번에 파이널 과제는 제출했는가? 그때 그 수업의 파이널 과제가 다니엘 요한계시록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스크랩해서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 사진, 신문, 각종 문서들을 스캔해서 자료집을 만드는 그런 과제였는데요. 신계훈 목사님께서 사무실 한쪽에 쌓여있던 수많은 스크랩북들 중에 저의 것을 찾아오시더니 네, 사위가 아주 과제를 잘했습니다 하시면서 장모님에게 내보이시는데 그 스크랩북 위에 교수님께서 채점한 점수표가 붙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수표를 보니 교수님께서 저에게 A하고도 더블 플러스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집사님 사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장모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철없고 못 믿었던 사위가 드디어 합격 도장을 받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모님께는 제가 신계훈 목사님으로부터 A 더블 플러스 도장을 받은 사위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A 더블 플러스 도장이 당당한 사위로 인정받는 표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서기 위하여 도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 장면 속에 보면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 인을 치기 시작하는데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어 구원에 들어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사단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표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곳에도 표가 나옵니다. 이 표는 하나님의 인과는 다른 짐승이 주는 표. 그래서 우리는 이 표를 짐승의 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원에 들어갈 자들과 멸망받을 자들을 구분하는 표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주어지게 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입니다. 이곳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참으로 기괴하여 사자의 입, 곰의 발, 표범과 비슷한 듯 하지만 또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 개가 돋아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보니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장면과 함께 그 모양새가 영락없이 다니엘 7장에 기록된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서운 짐승의 형상을 한데 모아놓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을 복합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짐승의 모습이 한 짐승 속에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용은 곧 사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등장하는 어떤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복합짐승은 무엇일까요? 자, 계시록 13장 5절로 7절을 보시면 이 복합짐승이 하는 일들이 나오는데요. 이 복합짐승이 등장하여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계시록 13장의 장면이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정리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이 똑같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작은 뿔의 모습과 같지요?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다니엘서 7장 25절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서의 작은 뿔과 계시록의 복합짐승의 모습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다니엘서 7장 8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복합짐승이 같은 세력임을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확실한 증거는 이 세력의 활동 기간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그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니엘 7장 25절 작은 뿔의 활동 기간으로 예언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같은 기간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다니엘서에 기록된 한때는 1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11장 13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오리라는 말씀 속에서 이 때라는 말이 곧 해, 곧 1년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므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세 때 반은 3년 6개월입니다. 이 3년 6개월을 달수로 하면 12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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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달, 42달이 되는 것으로 계시록 13장의 42달과 같은 기간으로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에 예언된 기간을 이해할 때는 예언상 하루를 실제 역사 속에서는 1년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에스겔 4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는 예언풀이의 열쇠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일 원칙에 따라 생각할 때 작은 뿔, 곧 이 복합짐승의 활동기간이 42달은 126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할 때 1260년의 시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니엘서에 등장했던 작은 뿔이 이 마지막 시대의 복합짐승의 모습으로 다시 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이 짐승의 표와 연결이 되는 사건이므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이 짐승의 출현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말씀에 보니 이 짐승이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지만 그 상처가 낫게 되어 세상에 등장하자 온 땅이 그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복합짐승, 곧 다니엘서에서는 작은 뿔이죠. 우리는 이 세력이 중세 로마 교황이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황의 세력이 꺾여 죽게 되었던 상처를 입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로마 교황권이 무너지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치명상을 받게 됩니다. 중세 역사 동안 교회와 귀족들의 착취에 시달렸던 민중들이 하나님은 없다는 구호와 함께 노틀담 성당의 제단 위에는 이성의 여신을 세우고 수도원을 폐지하고 교회의 재산을 몰수했으며 수많은 가톨릭의 사제들을 죽이거나 추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798년 혁명정부의 버티어 장군이 이태리로 내려가 바티칸에 있던 교황 피우스 6세를 끌어내림으로써 중세 교황권의 전성기가 끝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538년 가톨릭을 대적했던 마지막 민족 동고트가 멸망하면서 명실상부 중세 유럽의 최고 권력의 자리를 차지했던 로마 교황이 꼭 1260년 만에 종막을 고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니 그 죽게 되었던 교황권의 상처가 나으면서 권세를 회복하게 될 때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황권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시록 13장의 예언처럼 마지막 시대에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황권의 상처가 낫게 되었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교황권의 세력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는 예수회의 활동, 나폴레옹의 몰락, 이탈리아의 통일운동 등이 맞물리면서 서서히 진행되다 결정적으로 이탈리아의 권력을 쟁취한 무솔리니가 1929년 2월 11일에 교황과 비준한 라테란 조약으로 교황권이 회복됩니다. 이 조약에 따라 교황은 불신성 불가침의 지위를 지니고 있고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유일한 종교이며 바티칸 시국은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국가임을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1929년 2월 12일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스에서는 교황의 죽었던 상처가 치료되다 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으며 바티칸은 이탈리아와의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한 문서에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신필을 첨가하는 것에 관하여 양편 다 극진한 진실성을 보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후 교황의 모습은 계시록 13장 3절의 예언, 곧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는 말씀처럼 온 세상 사람들과 세계 지도자들의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지난 2015년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5년 9월 24일 프란체스코 교황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였습니다. 이제 연설을 마친 교황이 빠져나가자 당시 공화당의 하원의원이었던 밥 브래디 의원은 쏜살같이 단상으로 올라가더니 교황이 연설 중에 마시던 물컵을 잽싸게 집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컵에
교황이 마시다 남긴 물이 절반쯤 남아있었기 때문이지요. 교황이 남긴 물을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간 그는 자신과 아내, 그리고 참모들과 조금씩 나누어 마시고는 성스러운 물이 있으니 내 사무실로 오라며 같은 지역 케이시 상원의원을 불렀고, 그러자 이 케이시 상원의원은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까지 함께 데리고 와서 이 교황이 남긴 물에 손가락을 살짝 담근 뒤 서로에게 뿌려주며 축복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물을 가져간 브래디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이 마시다 만 물은 축복의 물이라고 생각해 갑으로 삼으려 한다. 남은 물은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는 데 쓰려고 병에 넣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기이하리만큼 교황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를 추앙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높이며 그를 따릅니다. 오늘 제가 많은 언론의 기사들과 교황의 활동들에 대한 기록들을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 땅이 그 짐승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왜 다시 부활하여 다시금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이 복합 짐승이 등장하여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또 다른 짐승, 곧 새끼 양 같은 짐승과 함께 하게 될 일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최근 코로나 사태가 온 세상을 뒤덮으면서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에 관심을 두는 나머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바이러스는 누군가의 의도된 음모라는 이야기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속에 나노 입자가 있어서 이것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거라는 루머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이 짐승의 표 666이 베리칩, 바코드, 뉴 아이디 등등과 같은 어떤 물리적인 표식이나 삽입물 등으로 적용되어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러한 것이 짐승의 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표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의 마지막 싸움의 장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은 지금 이 마지막 싸움을 누구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짐승의 공격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무엇과 관련된 계명인가? 요한계시록 13장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싸움의 쟁점이 무엇인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계시록 13장 8절,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12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계시록 13장 15절,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어떠한 장면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용이 짐승들을 출현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배입니다. 계속해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싸움의 쟁점은 경배입니다.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작은 뿔이 계속해서 공격했던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참 여자의 남은 무리가 나타나게 될 때 용은 그 남은 무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계명에 기록된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배가 아니라 거짓 경배, 곧 중세 기간 동안 짐승이 변경시켰던 하나님의 때에 관한 법을 가지고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기록한 것처럼 이 짐승의 표는 곧 짐승에게 경배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경배와 때에 관한 계명이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성수를 일요일 성수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 교황은 이 일요일 예배가 교황권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기록들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휴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은 바로 가톨릭 교회였다. 이러므로 개신교도들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그들의 본의와는 달리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충성을 표하게 되는 것이다. 개신교도들의 일요일 준수는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교회, 천주교회의 권위에 존경을 표하는 일이다. 중세의 작은 뿔, 그리고 지금은 복합짐승으로 등장한 교황이 일요일 성수를 교황권에 대한 충성과 권위의 표라고 주장할 때 성경은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 곧 하나님의 성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요 곧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적 행위요 곧 나는 주님의 것임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 안식일 계명을 바꾸어 이 세상이 자기 것인 양 주장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요 표가 되는 안식일 계명을 바꾸어 일요일 성수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짐승의 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참 경배와 거짓 경배, 참 안식일과 거짓 안식일. 이것이 하나님의 임과 짐승의 표의 영적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 속에 서류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서류봉투는 얼마 전에 저희 안사람이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 미국 우체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보낸 서류봉투입니다. 그런데 이 우편물을 보낸 지 며칠이 지났을 때 이것이 저희 집으로 반송이 되었습니다. 반송 이유는 수취인의 주소가 불명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분명히 보내야 할 곳의 주소를 정확히 영문으로 찾아서 잘 기입을 했는데 왜 이것이 돌아왔을까? 무려 15불 이상 우편료를 냈는데 말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피기 위해서 주소를 가만히 읽어보았습니다. 처음 번지와 거리명과 동, 그리고 서울시까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 주소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 영문으로 표기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를 한국어로 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말입니다. 이 우편물이 반송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희 안사람이 Republic of Korea라고 주소를 썼는데 그 우체국 직원이 주소를 입력하다 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야 할 우편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도록 표기가 되었으니 이 우편물이 반송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확한 표식이 있어야 합니다. Republic of Korea라고 다 같은 코리아가 아닙니다. 같은 것 같지만 그 종착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일요일, 그저 어느 한 날에 예배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이 큰 차이겠는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길의 마지막 종착지를 확실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으셔야 하겠습니까? 짐승의 인을 받으셔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서두에 보았던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 인침의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에스겔서로 가보아야 합니다. 에스겔 9장 2절로 6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상 가운데 보았던 한 인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상 가운데 보니 먹그릇을 찬 사람과 그 뒤를 이어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자들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여 다니는데 그 먹그릇을 찬 사람이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표를 하는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은 누구든지 죽이라는 심판의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을 받게 되는 조건은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가증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겔 8장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에스겔이 보니 하나님이 임재해야 할 성소 안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성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망과 재물에 대한 탐욕과 명예에 대한 욕구가 가득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가증한 일입니다. 에스겔은 말합니다. 이러한 가증한 일이 성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울며 탄식하라. 그래야 인을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울며 탄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 곧 심판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인치는 전사가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침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던 자들이 그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을 때 그는 말하기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장면을 더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8장에 보니 온갖 우상에 대하여 경배하는 가증한 장면이 나오다가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겔 8장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성소의 문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고대 종교의 대부분이 태양 숭배 사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소의 구조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서편에 배치하여 백성들이 성소로 들어올 때는 동쪽을 등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서편을 향하여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는 동쪽 태양 숭배 사상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이상 중에 보니 몇몇 사람들이 성소 안에서 동쪽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증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태양을 숭배하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의 기독교 안에서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기 이 기록을 한번 보실까요? 로고스는 안식일 축제를 새로운 연합으로 인하여 빛의 부활일로 옮기셨다. 그는 우리에게 그 빛의 첫날을 주님의 구원의 날에 있을 참 쉼의 모형으로 주셨다. 이 빛의 날, 곧 첫째 날이요 참 태양의 날에 우리가 모이는데 이 날을 우리가 성스럽고 영적인 안식일로 축제하는 바이다. 우리는 안식일에 준행해야 했던 모든 의무를 다 주의 날로 옮겼는데 이는 이같이 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며 또 이날은 유대인의 안식일보다 뛰어나고 높은 위치에 있고 더욱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이다. 이 인용문은 가장 유명한 교회 역사 중의 하나인 유세비우스 책 시편 주해에서 일요일 신성론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 또는 의의 태양으로 연결하여 일요일인 태양의 날을 예배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배경은 이것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왕제는 당시 로마인들의 신앙인 태양 숭배 사상과 기독교를 융합하기 위하여 일요일 예배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 일에 당시 황실 점성관이었던 율리우스와 가이사랴 교회의 감독이었던 유세비우스를 불러 태양신교와 기독교를 융합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그리스도교에서 신봉하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는 로마인들의 불패의 태양인 미트라와 동신이명임을 주장하며 교회의 일요일 예배를 합리화 혹은 정당화한 것입니다. 이처럼 일요일 성수는 태양신 숭배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성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증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이교사상이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교회는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성별했다. 전승에 따라 대중들로부터 추앙받던 우상 숭배자들의 축제 일들을 그리스도교가 물려받고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준 것은 명백히 교회의 모략이었다. 옥스퍼드 대학교 교회사 교수였던 스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태양신에게 부단한 충성심을 바친 자들이 그들의 종교의식 자취를 오늘날까지 남겨놓았다. 지극히 거룩하며 우주적인 이 그리스도 교단에까지 그 흔적을 남겼다. 이 고대 우상 숭배자들이 명명한 태양의 날이라는 칭호의 존속은 대개 우상 숭배교와 그리스도 교회의 그 정조가 서로 결합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콘스탄티누스의 이 법령은 제국 내의 불일치한 종교들을 공통의 제도 아래서 하나의 통일을 이루어 보려는 의도였다. 여러분, 일요일 예배,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 이후 안식일이 폐지되고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기 시작했다고 하는 단순한 논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요일 예배가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 교회의 예배일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이교들과 로마의 황제들과 이교적 신학자들의 영향, 그리고 태양신과 관계, 그리고 변절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비성서적인 제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을 한날 피조물인 인간이 이토록 교만스럽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소위 주일이라고 불리우는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엄중히 금지한 태양신을 숭배한 날이며 우상을 숭배한 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이런 가증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울며 탄식하라. 이러한 기독교의 민낯을 보고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여러분들이시여, 참된 경배와 거짓 경배,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깨달으셨다면 울며 탄식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면 즉시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껏 해왔던 신앙의 길이 잘못된 방향이었음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저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길을 돌이키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된 경배의 회복, 참 안식일의 성수를 통한 하나님의 인처짐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참 안식일을 성수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윌터 브르그만 박사님이 쓰신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박사님의 어릴 적 경험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월터 박사님은 미주리주 썰리 카운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그 동네에서 자파상을 하는 A씨와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 때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면 마지막 축도를 하시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마치기 5분 전이면 무슨 의식이라도 거행하는 것처럼 가운데 긴 통로를 걸어 교회 뒤쪽 현관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예배에 참석한 다른 모든 이들이 예배의 마지막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왜 항상 예배가 마치기 5분 전에 일찍 교회를 나가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브르그만 박사님이 자라던 그 동네에는 또 다른 교회인 루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브르그만 박사님이 다니던 교회보다 30분 일찍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항상 교회를 일찍 나가는 그 A씨는 그 루터 교회 근처에서 자파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 교회 신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때를 맞추어 미리 주문받았던 물건을 전해주고 장사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안식일 예배는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책망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도 없이 그저 예배의 행위만을 하는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가증히 여긴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에 기록된 안식일은 기억하여 지키고는 있지만 그들의 안식일은 형식과 의식만 있을 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헛된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품성의 변화를 동반해야만 그것이 참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외형적인 안식일의 지킴은 오히려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월터 브르그만 박사는 그의 책 안식일은 저항이다에서 탐욕과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식일이 우리의 욕구를 알려주는 학교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우상 숭배와 탐심에 초점을 맞추는 거짓 욕구들을 폭로하고 비판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를 그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거짓 욕구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러나 안식일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회복할 때 우리는 탐욕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우리의 일을 멈추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기만 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의 가치와 그 의미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그것을 기념토록 하신 날, 세상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날,
그 안식의 축복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 곧 안식일의 참된 실천을 통하여 하늘의 백성으로 품성이 변화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참된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백성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t is written 성경예언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성경연구 기록되었을 때라는 성경공부 교재를 무료로 드립니다. 총 25권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이번 성경공부 교재에는 이번 예언 세미나의 강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귀한 진리들이 단순하고 간결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재 신청 방법은 itiswrittenkorea.com에 들어오셔서 메인 페이지에 세미나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접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면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사이트에서 연락을 드리고 책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의 귀한 진리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성경 연구 기록되었을 때 교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